일제치하의 굴욕적인 역사를 극복한 우리나라는 독립한 지 채 5년도 지나지 않아 전쟁이 시작되거든. 바로 6.25 전쟁이지. 북한이 기습으로 남한을 침략하는데 우리나라엔 한 대도 없었던 탱크를 소련과 중국에게 지원받아 밀고 내려오니 막아낼 방법이 없었어. 그나마 춘천 전투를 통해 한강에 방어선을 마련하긴 했지만 낙동강까지 패퇴만 반복했지. 이때 2차 대전이 끝나고 생긴 국제기구 유엔은 이 전쟁을 북한의 불법 남침이라고 정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개최한단 말이야. 거기서 최초로 유엔군이 창설되고 한반도로 파견됐지. 한편 계속 남으로 내려가던 국군은 더 이상 내려 그러면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 죽어야 한다며 낙동강의 마지막 방어선을 꾸리고 있었고 유엔군도 속속들이 도착했어. 그렇게 두 세력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고착 상태에 빠지거든. 이런 상황을 보던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인천 상륙작전을 시행하게 돼. 인천 상륙작전은 당시 성공률 5천분의 1이라는 극악의 확률을 자랑했는데 이걸 성공하면서 한국의 운명이 바뀌게 되지. 인천에서 들어온 병력으로 곧바로 서울을 탈환한 국군과 유엔군은 이제 북으로 진격하는데 허리가 잘린 북한군은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어. 그렇게 계속 북으로 밀고 들어가던 국군은 압록강 까지 다다르게 되지만 이때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 미친 듯이 밀고 내려오는 거야. 우리 군은 통일을 목전에 두고 중공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려 다시 패퇴하기 시작하지. 그렇게 서울이 다시 함락되고 전선은 삼칠도선에서 교착되는데 여기서 국군과 유엔군이 다시 밀어붙이면서 서울을 재수복하고 전선을 지금의 휴전선 부근까지 올려뒀어. 그리고 더 이상의 전쟁은 무의미하다며 휴전협정을 진행했지만 이때 우리나라는 휴전을 반대했어. 그렇게 협정 기간은 늘어나며 이 늘어난 시간만큼 전선의 군인들은 죽어나갔지. 결국 1953년 7월 27일 우리나라를 제외한 유엔과 중국, 북한이 모여 휴전협정을 체결하며 지옥같은 전쟁이 끝나게 돼. 하지만 이 협정은 어디까지나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긴장을 늦춰선 안 돼. 한 줄 요약. 서울을 뺏기고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기고